현숙입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 3인칭 단수 6개만 대봐.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걸 왜될 수가 없냐면 3인칭 단수의 개념을 정확히 못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인칭 단수와 이 3인칭 단수 현재형에 대해 한번 구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납니다. 나, I라고 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I의 복수는 이제 we입니다. we. 이렇게 나의 복수는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인칭은 바로 you입니다. you. 너의 복수도 you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됩니다. 자, 3인칭이 뭐냐면 여러분, 3인칭은 이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것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래? 3인칭이라고 그래요. 한번더 할게요. 자, 3인칭은 뭐라고요? 1,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 3인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단수는 뭡니까? 단수는 뭡니까? 단수.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 저번 시간에 했죠.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어. 근데 물이 안 나와. 그것도 뭐라고 그래? 단수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더요. 하나를 뭐라고 그래? 단수라고 합니다. 물이 안 나와. 이것도 뭐라고? 단수. 이 자식 이것도 몰라. 확 이걸로. 이것도 단수라고 합니다. 그럼 복수는 뭐냐? 여러분, 복수는 두개 이상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복수라고 그래. 그래? 네가 우리 아버지를 때려? 나도 네 아버지를 때릴 거야. 이것도 뭐라고 그래? 이것도 복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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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물이 많이 찼네? 이것도 뭐라고 그래? 복수라고 합니다. 3인칭 단수란 뭐냐면, 여러분이 1, 2인칭을 빼고 하나인 것을 뭐라고 그래? 3인칭 단수라고 하죠. 그럼 뭐가요? 3인칭 단수는 어떻게 있을까요? She, he, a dog, a book, 그 다음에 your cat. 이거 말고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는 전부 다 뭐가? 3인칭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개, 수억 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도 하나면 단수가 되고요. 이 손가락도 하나면 단수가 되고, 이 반지도 뭐예요? 하나니까 단수가 되는 거예요. 눈이 두 개예요. 눈이 두 개니까 뭐예요? 복수가요. 내가 이렇게 딱 감아볼까요? 그럼 하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라고? 단수라고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자, 3인칭 단수는 1, 2인칭을 제외하고 하나인 걸 3인칭 단수, 두개 이상인 걸 3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4인칭과 5인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려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4인칭은 뭐냐면요. 여러분, 4인칭은 없습니다. 5인칭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영어에서 여러분이 이 3인칭 단수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시험에서 기본이 되는 게 이게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She speaks English a little 이렇게 쓰는데요. 봐봐요. She speaks English a little. 두개 중에 답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에다 이렇게 S를 써야 돼. 우리는 이것을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에다가 S를 써. 현재일 때. 다시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에다 뭘 쓴다고? 이렇게 현재일 때 S를 써요. 우리는 이것을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Everybody loves love you. 자, 답이 뭘까요? 자, 답을 알기 전에 여러분, 우린 주어를 봐가지고 이 주어가 여러분 3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 주어가 3인칭 단수냐 복수냐는 해석으로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형태로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다 단수 취급을 합니다. 에브리바디에 여러분, 이게 S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이게 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정답은 러브스가 답이 돼야 됩니다. 왜? 에브리바디는 해석은 복수지만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3번 갑니다. 그 개들은 좋아합니다. 나의 가족을, 나의 패밀리를요. 자, my dog, 아, the dogs, S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S가 있으니까 이건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복수면 동사에다 S를 쓴다 안 쓴다? 동사에다 S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동사에다 S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3-1번 가봐요. 여러분,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차이점을 딱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해석해 볼까요? 그 개들. In the yard. 마당에 있는 좋아합니다. My family. 나의 가족을. 그러면 이 dogs가 주어가 되는 거야. 주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명사인데 해석이 늙은이가로 끝나는 단어가 주어예요. 이때 나오는 이 yard가 주어라고 착각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수일치를 한단 말이야. 아, yard에 s가 없으니까 s를 쓴다요. 이렇게 답을 찾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을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근데 해석을 해가지고 주는 바른 뜻이 뭐야? 늙은이가, 나는 젊은이가, 니는 늙은이가, 늙은이가로 끝나는 단어가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들은 마당 안에 있는, 이게 주어단 말이야. 이건 마당 안에 있는, 이건 주어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독스의 답은 like가 되는 거야, like.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번하고, 그 다음에 3-1번 문장이 똑같단 말이야. 전명구만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갔단 말이야. 다 주어는 뭐예요? 독스가 주어야. 그러니까 like. 저 독수가 주니까 뭐다고? 이렇게 like가 되고. 그 다음에 위는 여러분 우습구만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이란 s나 ed가 없는 거. 한번더 할까요? 동사의 원형이란 s나 ed가 없는 거. 그래서 will likes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자, everyone. thing by one으로 끝나는 건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단수면 s를 써야 되기 때문에 loves you가 이렇게 답이 됩니다. 4-1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사랑합니다. 너를.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반드시 뭐가 주어다? 둘다 everyone이 주어더라. 이렇게 전명구가 들어가더라도 늙은이가로 끝나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loves를 써야 된다. 5번 해석합니다. The prince, 그 왕자, in the castles, 그 궁전 안에 있는 원합니다. 뭘 원하냐? 새로운 차를. 주어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뭐요? 프린스가 당연히 주어가 되는 겁니다. 늙은이가로 끝났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원체 이렇게 S를 써야 되고요. Will 조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S 쓰는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6번 갑니다. The amusement park. 그 놀이공원은 열 겁니다. 9시에 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 이 놀이공원이 주어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단 말이에요. 주어. 프락스에 S가 있기 때문에 복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S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S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왜? 주어가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그다음에 조동사 will 있잖아. will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이것도 안 된다더라. 그래서 답은 will open을 써야 됩니다. 그 놀이공원은 열 거예요. 9시에. 자, 6-1번으로 갑니다. 6-1번도 문장이 똑같잖아요. 뭐예요? 서울에 있는이란 전명구가 하나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답은 똑같이 will open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은 동사에다 S나 ES를 붙이는 게 바로 3인칭 단수 현장인데요. 이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S를 붙이면 돼요. 동사에다가. 근데 그 동사가 이렇게 속초시로 끝나면 제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속스라고 읽습니다. 속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초시. 그래서 속초시로 끝나면 ES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go가 이렇게 오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goes. 두로 끝났잖아요. 오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does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만듭니다. 자,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는데요. 영어에서 알파벳이 26개인데 그중에 이렇게 i, e, o, u 5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음 플러스 y는 i로 고치고 이렇게 es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study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은 스터디즈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이때 플레이, 이때 나오는 a가 모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s만 붙여 씁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연습을 이렇게 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쉬야. 주어가 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즈, y를 i로 고치겠죠. 그래서 스터디즈를 써야 되겠죠. you는 당연히 2인칭이니까 그대로 적어야 되겠죠. 데이는 몇 인칭이에요? 3인칭 복수니까 당연히 스터디 그대로. 마이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여러분 단수 취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수니까 스터디즈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everything은 여러분 띵바리원은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둘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더즈를 써야 되고 더즈요. 그다음에 children은 여러분 이거 복수의 형태입니다. 이게 child가 단수거든요. 그래서 children은 복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둘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much bread, 많은 빵. 여러분, 단수 복수의 개념은 해석으로 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uch bread도 여러분, 3인칭 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s가 여기 없잖아요. s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단수 취급을 하고. 마찬가지로 much coke도 여러분, 여기 s가 없죠? 많은 콜라. 복수죠? 아닙니다. 단수다니까.
단복수의 구별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머치코크도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것도 더즈를 써야 됩니다. An eraser 단수죠. 그래서 고우즈를 써야 됩니다. My phone 마찬가지로 단수기 때문에 이것도 고우즈를 써야 되고요. Who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가 없네요. 여러분 S가 없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우즈를 써야 되고요. People 여러분 이거 형태가 복수입니다. People은 항시 복수 취급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children과 이렇게 people은 여러분 3인칭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3인칭 단수라는 것은 1, 2인칭을 제외하고 하나인 것 3인칭 단수. 영어에서 3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해석으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형태로 구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